제가 휴대폰으로 그 핀터레스트에 있는 그런 그림들을 보고 그리거든요. 근데 지금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네. 그러면 제가 그 지금 빨리 집 근처에 프린터 하는 데서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몇장 프린트해 올게요. 프린터를 해왔는데 이렇게 제가 꽃이랑 식물이랑 막 자연물 이런 거 그리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런 비슷한 걸 그렸었잖아요. 요거 그렸었고 또 이런 애들 그리는 거 좋아해서 오늘 이거 한번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일단 하루 만에 다 완성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니까 오늘은 지금 밤이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좀 양아치 같지만 얘를 그려볼게요. 얘 도토리 같아요, 도토리. 처음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 이 나뭇잎이 이렇게 돼 있고 도토리가 요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 위치를 일단 잡아준 겁니다. 이렇게. 근데 이거는 자연물이잖아요. 그래서 조금 틀리게 그려도 안 이상해요.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나 그런 거면 약간 좀 틀리게 그리면 살짝 어색한데 이건 자연물이라서 그냥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줍니다. 근데 이거 약간 ASMR 같지 않나요? 저는 ASMR을 안 듣거든요. 근데 주변에서 듣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ASMR 같은 거를 들으면 잠이 안 오던데? 근데 그걸 들으면 잠이 오나 봐요. 아, 이걸 드니까 내가 그리는 게안 보이는구나. 아까는 이 동그라미랑 이 선만 있었는데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비슷하게 잡았어요. 이 정도로 그려줬으면은 이제 좀 작은 디테일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. 여기 보면 나뭇잎 앞에 나뭇가지가 있거든요. 여기 나뭇가지에 붙어 있고 이 뒤에 이파리가 있는 거라서 여기다가 나뭇가지를 그려줄게요. 이렇게 스케치 끝. 채색은 색연필로 할게요. 프리즈마 72색. 프리즈마 72색으로 도토리를 칠해보겠습니다. 스케치한 거를 좀 지워줘야 돼요, 살짝. 다 지우면 안 되고. 이걸로 도토리 살짝 잡아줄게요. 근데 약간 이 소리 들으면 잠올것 같지 않아요? 아닌가? 그리고 도토리 안에가 살짝 주황색이에요.
너무 말이 없나?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. 일단 이 정도로 그렸거든요. 이게 완성되면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려보겠습니다. 약간 동화책 일러스트 같네요. 이렇게 집중이 안 될까요? 다시 그려볼게요. 도토리가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결대로 이렇게 칠해주는 게 좋아요. 이렇게 결대로. 허리 아파.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도 뭐 잠이 오고 너무 잠아서 이제 이거 못 그리겠어요, 여러분. 일단 그린 데까지만 보여드릴게요. 지금 위까지 그렸거든요.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영상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것 같아요. 안 보여요. 죄송합니다.